원넥스 라인으로 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. 미드 라인에서 무게감을 빼는 방법을 제가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. 첫 라인을 먼저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인. 빗질은 항상 90도의 느낌으로 반듯하게 잡고 형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아무래도 원넥스적인 느낌을 자를 거기 때문에. 첫 번째 가이드를 만드셨으면 이제 약간 스퀘어성 느낌이다 생각하시고 한 지점에서 몸이 위치한 상태에서 약간 일직선 느낌으로 커팅을 맞이하겠습니다. 옆에 가이드. 동일하게. 커팅해 주시고요. 딥라인 먼저 이렇게 자르셨으면 형태를 보시면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판넬도 동일하게 형태를 잘라 주시는데요. 형태를 자르실 때 약간의 1cm에서 한 0.1cm 정도 조금 더 길게 자르셔도 원넥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. 동일하게 자르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0.1cm 정도 조금 더 긴 듯하게 잘라주시면 머리 형태감이 이렇게 좀 말렸을 때 좀 끝선이 좀 가벼운 느낌? 뭉치는 느낌이 없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끝에선 살짝만 더 길게 자르셔도 느낌 되게 좋습니다. 가이드를 보신 다음에 형태감을 자르시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셔도 돼요. 그건 이제 머리숱이 조금 많다,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한 0.1cm 정도 길게 자르시고요. 숱이 좀 없는 사람이다 그러시면 동일하게 자르시는 게 좋겠죠. 딥라인 마저 연결하신 다음에 원넥스를 자르실 때 섹션 부분이 저는 지금 한 단, 두 단, 세 단으로 나눠서 잘랐는데요. 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아주 촘촘하게 자르시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형태감이 좀 맞아가면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운 선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. 실전에서 커트를 했을 때 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섹션을 되게 폭을 얇게 뜨는 편이에요. 폭을 좀 얇게 떠서 커트를 하시면 머리가 좀 더 안기는 맛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깨끗하게 자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숱을 꼭 확인하시고 섹션의 폭을 생각하시면서 자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 빗라인을 이렇게 다 스퀘어성으로 다 끌어서 일자 느낌으로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제 사이드도 형태감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. 이제 사이드에서 머리가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텐데요. 이 느낌에서는 손의 방향이나 그 각도, 예를 들면 헤드 포지션이 가장 위치가 중요하실 거예요. 헤드 포지션이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를 들었을 때 앞라인이 짧아지기 때문에 헤드 포지션을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커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헤드 포지션 확인하셨다고 하면 딥라인 이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어라인에서 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신 분들 있죠? 이런 분들은 고운살이 아니라 얼렛살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아무래도 텐션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이어라인 첫 번째 가이드를 잡으실 때는 텐션을 약간 노텐션한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십니다. 지금처럼 빗으로만 하겠지만 이렇게 되진 않아요. 꽉 누르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냥 얹어있다는 느낌으로 가이드를 보시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.
원엑스 라인에서 앞을 좀 길게 자르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테크닉을 약간 이 햄 라인에서 약간 빗질을 뒷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그대로 내리셔서 커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렸을 때, 말렸을 때 형태감이 조금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세요. 이걸 꼭 체크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일자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빗질을 하겠습니다. 동일한 라인으로 다 커트하겠습니다. 앞이 길어지지 않게 반대편 부분도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. 모두 다 자르셨으면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라인을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가르마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형태를 마무리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반대편으로 가르마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나오시는데요. 이 길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. 반대편도 빗질을 하셔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니다. 원넥스 라인의 커트를 자르실 때는 형태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삼각김밥 형태의 머리가 되세요. 두피는 이렇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드시고 끝부분 같은 경우는 모질 때문에 이렇게 부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삼각김밥 머리라고 많이 하잖아요. 저는 이게 싫어서 중간 라인의 미드 라인의 무게감을 많이 빼는 편입니다.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쭉 올리신 다음에 원엑스 라인의 길이감은 끝 안 잘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쭉 90도로 들으셔서 커팅을 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동일한 기법으로 무게감을 잘리는 만큼의 무게감이 빠지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더 깨끗하시면서 라인감이 예쁜 원넥스 라인에 단발을 칠 수 있는 스타일이 되십니다. 반대편도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. 이렇게 라인감을 다 자르신 다음에는 속라인에 무게감이 있는 부위만 조금 더 스트로크한 느낌으로 해서 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속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속라인에서 라인을 모두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시면 윗라인의 느낌을 다시 보시면서 무게감이 얼만큼 많이 빠졌나 형태를 보시고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미들라인에서 이렇게 무게감을 많이 빼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느낌은 미들라인 부분에서도 이어라인 부분이 가장 무겁거든요. 이 라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질감 처리, 속에서 약간 스트로크나 슬라이스 뭐 이런 테크닉을 써서 형태감을 많이 빼는 편입니다. 저는 오늘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전체적으로 진행했고요. 미디움 라인에서는 한 부위로 형태감을 모두 레이어를 줘서 속 라인의 무게감을 제거하는 테크닉을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. 원랭스적인 느낌에서 형태가 대체적으로 미치려게 무겁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쓴 테크닉 같은 형태로 커트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질감 처리를 많이 안 하셔도 좀 더 밸런스적인 부분이 맞는 형태의 원랭스를 자를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